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88포차 평왕장점. 네. 자, 먼저 생똥집부터. 사람들 일단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일단 촬영과는 당연히 받고 촬영을 하는 거고, 예, 여기는 제가 배달로도 시켜먹고 한 번씩 몇 번 좀 촬영을 했던 곳이에요. 근데 오늘 좀 먹고 싶기도 하고 해서 간만에 와봤습니다. 생닭발을 원래 좀 같이 좀 먹는 거를 촬영을 하려고 했는데 아쉽게 생닭발이 떨어져가지고, 예, 말씀드려요. 똥집. 예. 젤라도 오시면 소주 입세주. 가자. 아우, 내가 부끄럽다. 안녕하세요. 아우, 아직까지도 그런 시선이 많이 부끄럽네요. 아우, 기가 막히다. 아, 닭발이 없는 게 좀 아쉽긴 하네요. 아, 딱돔도 하나 좀 주문했으니까, 네, 딱돔 이따가 맛있게 뭔가 보여드릴게요. 딱돔이 진짜 그 살짝 이제 기름에 좀 튀겨가지고 먹으면은, 아, 고소한 맛부터 되게 맛있거든요. 맞아? 김밥이 있나? 김밥 해가지고 사 올려 먹으면 맛있거든요? 요거는 대체 가능한 식감이 없어요. 오독하면서 씹는 맛으로 즐기는 음식인데, 비리되거나 이런 거 전혀 없고 맛있습니다. 아유, 맞아. 입구 쪽에 앉아 있는 이유가 혹시나, 아, 뭐야, 이렇게 좀 뭐 관심 받고 싶고 관심 끌고 싶어서 뭐 입구 쪽에 앉았는데 자리가 여기밖에 없었어요. 와서 촬영할 때, 예. 안에 가서 좀 조용히 촬영하고 싶었는데 여기 드시는 다른 분들께서, 예, 제가 좀 일단 실례의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최대한 드시는데 방해 안 되게 좀 촬영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흔쾌히 그냥 편하게 하시라고 해가지고, 아, 좀 감동받았어요. 여기 지금 드시고 계신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가사. 아직 또 박수를 쳐주시. 아이고. 가사. 너? 야, 요게 딱돔. 금풍생이랑 좀 되게 비슷하게 생겼죠? 근데 이거 좀 다릅니다. 예. 이게 별거 들어간 게 없는데 되게 맛있어요. 아, 그리고 김밥을 시키니까 이거 여기 나오는구나. 자자. 아우. 아우. 아우, 별게 없는데 되게 맛있어. 김밥이 진짜. 아우. 아우. 닭돔. 요게 살짝 기름에 튀겨내면 진짜 맛있거든요. 왜? 아. 튀기면 뭔들 맛없겠어요. 근데 와, 이거는 단단한 지느러미 사이사이까지 해갖고 다 진짜
먹어야 돼요. 그만큼 맛있습니다, 진짜. 아우. 아우. 소맥 좋지만 요거는 진짜 소주 한 잔 딱 하고 한 점. 확실히 근데 예전보다 딱돔이 좀 가격이 좀 올랐어요. 네. 예전에 제가 다닐 때 똥추 이제 19,000원이거든요 제가 이거 7,000원? 네. 7,000원 할 때부터 다녔어요. 네. 7,000원, 8,000원. 그때가 20대였는데 지금 이제 40대가 돼가지고. 야, 어이, 서서. 여러분 지금 그리고 저희 옆자리에 친한 친구 후배분이 계신데 저 엄청 팬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러브샷도 했는데 그게 화면에 안 나온 것 같은데 직접 한번 그 사라지는 맛을 이쪽으로 돌아서 이렇게 한번 좀 보여줄까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동창 되게 친한 친구 또 후배분이신데 또 제 팬이라고 하셔갖고 자 앞에서 직권 한번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와서 항상 고마워요. 네, 감사합니다. 아, 상진이를 같이 한번 진짜 한번 술 한번 먹어요. 아침. 고맙습니다. 짠. 네. 무전해봐 될까요? 아, 그 진짜. 아니야. 아유, 아유. 하나, 둘, 셋. 아니 근데 지금 오 아니 잘 드시네 원래. 오 이거 얼마 안 남았어요. 거의 다 드셨네. 오 야. 할게요. 그래요. 그냥 딱 조만간 한번 봐요. 네. 네. 그리고 또 시청자분들 직관 하고 싶으신 분들도 앞에 계시니까 한번. 네. 자 이거 완전 그러면 옛날 클래식 버전으로 한번 갈게요. 자, 아이, 사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난 근데 항상 진짜 항상 감사하면서 이거 좀 살아야겠네요. 아, 좀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좀 많은 사랑 주시니까 그리고 좀 이제 좋아해 주시는 분들한테 실망 좀 안겨드리지 않도록 저도 행동 이런 건 좀 잘하면서 이렇게 잘 저 영상 찍고 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우, 아 오늘 너무 감사하네 진짜. 자 여러분들 여기 이제 손님이 좀 이제 더 꽉 차고 해가지고 이제 제가 촬영을 하고 있으면 괜히 드시는데 좀 불편하신 분들도 좀 계시고 하실 수 있으니까 저 영상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제대로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항상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